안녕 여러분, 방금 샤워를 하고 와가지고 머리에 물기가 뚝뚝 떨어지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저희 친구네 집에 갈 거예요. 저의 완전 최측근, 저 학창시절 동네 친구 절친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화장대를 재정비를 해주러 갈 겁니다. 그 친구가 저랑 다르게 어릴 때부터 피부가 진짜 좋았거든요. 엄청 하얗고 뭐 하나도 안 나고 잡티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애기 피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하나도 안 해요. 물론 그 친구 성격이면은 피부가 나빴어도 관리를 할 애가 아니긴 한데 유난스러울 정도로 그냥 어릴 때부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화장품도 하나도 안 바르고 기초도 안 하고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화장품을 주고는 있는데 줘봤자 아마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세월이 흘렀고 저와 같은 나이가 돼서 피부 건조함도 좀 느낄 테고 본인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테니까 이번에 한번 화장대를 싹 재정비를 해주러 가려고 합니다. 진짜 피부 좋은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대충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진짜 성격이 좋거든요. 모든 면에서 무던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무덤덤하고 되게 발랄은 한데 찡찡거리지도 않고 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야 되나? 저는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든요. 엄청 별일 아닌 거에도 되게 기빨려하고 알아눕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 친구랑 있으면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내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들이 되게 별일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저보다도 더 눈뜬 김에 살아가는 그런 친구거든요. 저보다도 더 게으르고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네 집에 갈 준비 진짜 대충 할 거예요. 일단 요거 더마펌 울트라 수딩 토너. 예전에는 기초 제품보다 확실히 색조 제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색조보다 기초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좋은 제품 뭐 있나 막 테스트해보고 근데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 요 제품이에요. 더마펌 울트라 수딩 토너 R4 토너입니다. 이런 워터 텍스처의 토너고요. 점성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쌀뜨물 같은 그 정도의 보습감이 느껴지는 그런 에센스 토너 그런 느낌이라 그 정도의 보습력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사용법에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시면 더욱 좋으며 차가운 토너로 화장솜에 듬뿍 묻혀 열감나는 부위에 2-3분간 올려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써있는 거 말 잘 듣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붉은기나 열감 내리는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고 오늘은 화장솜 팩보다는 닦아내는 토너로 사용을 해볼게요. 약간 연한 보랏빛을 띱니다. 일반 토너보다는 보습력이 월등하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은 요거 같은 라인에서 나온 앰플인데요. 더마펌 바이오 콜렉션 앰플 콜라겐 R4. 얘는 요거 말고도 이렇게 작은 크기의 사이즈로 같이 나오거든요. 얘를 다 써가지고 요거를 새로 뜯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앰플은 보습이랑 탄력을 집중 케어해주는 앰플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아데노신이랑 콜라겐이 함유가 되어가지고 주름 개선이랑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되게 묽고 흡수도 엄청 빠릅니다. 굉장히 산뜻한 텍스처예요. 지금 얼굴에 도포를 해놨고요. 유분감 하나도 안 느껴지고 정말 수분감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얇게 두세 번 더 발라주면은 피부에 물 먹여주는 기분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는 은은한 장미향이 납니다. 되게 은은한 장미향. 엄청난 고영량 고보습 앰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라이트한 사용감인데 피부 겉의 보습을 잡아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수분감을 채워주는 데 더 효과적인 제품이라서 사용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앰플이랑 그리고 이 토너 얘네가 고농축 아줄렌 파우더가 들어있어가지고 민감한 피부나 붉은기 개선에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알루론산 유도체도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포존 재조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 개선을 돕는 성분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모공보다 작은 크기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피부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 콜라겐 앰플이랑 토너 이렇게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요 R4 라인에 울트라 수딩 클렌저, 울트라 수딩 포뮬러 R4, 수딩 로션, 그리고 울트라 수딩 크림 R4, 그리고 울트라 수딩 마스크 R4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다음에 이제 저는 크림까지 발라줄게요. 당근크림. 그 다음 선크림은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100. 얘 발라줄게요.
친구네 집이 저희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자란 동네에서는 길 하나 건너면은 서로 집이었는데 둘 다 그 동네를 떠가지고 집이 멀어졌어요. 립까지만 해줄게요. 립. 아, 핸드크림. 헉슬리 핸드크림 벨벳 터치. 손이 너무 건조해서 저는 진짜 설거지도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고생한 사람 손같이 변해가지고 약간 습진 같은 게 생겼나봐요. 아닌가? 됐다. 끝! 저는 이제 친구 집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여러분, 저의 절친입니다. 얘가 그때 그 반전 거울? 귀신 손! 맞아, 그건 나야. 그 의문의 손, 나야. 귀신 손이었던 그분. 오 마이 갓!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하울에서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물건 찾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을 똥 싸는 데 쓴다는 그런 얘기했냐? 저의 절친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리예요. 자, 화장대 보여주세요. 아, 이거 화장대 이거. 이 친구의 화장대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요, 화장을 아예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화장을 정말 아예 안 하는? 입술도 안 바르고 베이스도 당연히 안 하고 기초 화장도 거의 아예 안 바르는. 너 기초 화장은 발라? 응. 뭐? 네가 준 거 이거. 저 이거 언제 줬는데요? 재작년? 재작년에? 응. 재작년에 준 거 아직도 쓴다고요? 응. 이거 그럼 유통기한이 야 아슬아슬하다잉. 이거 좀 긴 걸로 좀 내놔 그럼. 이거 줄 때는 길었겠지. 그러고 나 쓰는 거 이거. 이것도 내가 줬겠네. 뭐야? 2021년 4월 22일 22일인데 지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통기한이 이 정도인 거 보면은 본인은 이거 뜯은 지 엄청 오래됐단 소리지. 뜯은 지 몇 년 됐단 소리야. 오픈하면 1년이야. 와, 또? 딴 건 또 못 써? 없는데? 이거 두 개만 쓴다고? 응. 네. 그리고 이 화장대는 참고로 본인의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쓰는 심지어 이 화장대의 지분율 요거 두 개. 내가 찍을 거 없을 거라 했지. 그래서 오늘 제 친구의 화장대를 제가 조금 이 지분율을 조금 높여주고자 왔습니다. 아, 나 이 정도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뭘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걸 쓰는 거는 차라리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안 바르는 게 더 낫다고. 어떻게 1년을 더 바르냐? 남들은 1년 안에 왜 한 달만 더 써요? 대박. 어떤 스타일의 화장품이 좋아? 피부 고민. 얘가 피부가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너도 조금 전 같진 않다. 요새 피부의 고민. 뭐가 엄청 나. 그리고 내가 완전 악건성이야. 근데 뽀득뽀득한 화장품이 좋아. 발랐을 때 느낌 없는 거. 아, 그러니까 좀 너무 질펀하고 바른 느낌 드는 거 싫다. 싫어. 그리고 내가 너무 악건성이다 보니까 주름이 생길까 봐 겁나. 그래, 이제 우리 슬슬 주름 생길까 걱정할 나이가 됐지. 우리 이제 벌써 나이 서른 넘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챙겨왔다. 내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어. 좋은 거 갖고 왔어라. 엄청 좋은 거 가져왔어.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준 적 있냐? 씨. 자, 일단 통화. 오! 하나, 이, 삼. 그리고 이거는 2번. 그냥 평소에 뭐 어디 여행 갈 때 이럴 때 자그만하게. 오! 이렇게 세트야. 얘네는 딱 네가 말한, 네가 원한 그런 스타일. 너무 막 질펄하게 막 듬뿍 막 이렇게 바른 듯한 얼굴에 뭐 묻은 듯한, 뭐 얹힌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 보습력 좋고.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 개선, 탄력, 보습, 그리고 못 안됨에 진정에 좋은 그런 제품이야. 이거 세 개 다 발라야 돼? 아니 뭐 네가 필요한 만큼 바르면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1, 2번까지는 꼭 바르는 걸 추천. 2, 3번은 네가 좀 여기까지 발랐는데 뭔가 더 바르고 싶다 혹은 밤이다 이러면 3번까지. 근데 낮이다 그럼 너같이 그냥 거의 맨 얼굴로 다니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발라주면은 되고 밤이다 이러면 3번까지. 밤에도 발라야 되니? 보통 세수하고 나면 일단 얼굴에 물을 묻혀서 씻어냈다 하면 기초를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 그래. 너 이거 씨 흡수 잘 안 되기만 해봐. 흡수 진짜 잘 돼. 써볼게. 너 이거 흡수 잘 안 되면 죽는 거야 이거 안 돼. 흡수 잘 되지? 오 괜찮다. 어 그거 약간 리포솜 공법이라고 좋은 거 있어. 너는 말해줘봤자 모르기 때문에 생략할게. 어. 흡수가 잘 되는 공법이야. 좋다. 그치? 어 그러네. 어 내가 너의 스타일에 딱 맞게 가져온 거야. 그건 토너. 얘가 꼭 화장품에 묻혀서 써야 되니? 귀찮으면 안 그래도 돼. 이거 어차피 약간 보습 토너여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오! 좋아. 부드러워. 부드럽지. 여기 잠깐 기다려봐. 너 요 위에다 이거 발랐는데 이거 미끄덩거리면 넌 죽는 거야. 나 왜 너한테 주변에서 이렇게 눈치 봐야 돼? 게 좋아. 난 무조건 뽀송한 거야. 겉바속촉.
흡수는 잘 되고 속은 촉촉한. 어 그래.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 그렇게 막 찐덕이고 막 묵직하게 얼굴에 막 뭐 이상한 거 막 엄청 엄청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잘 쓰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다 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놔두세요. 뭘 3번을 무시해. 한 번 더 됐다. 냄새도 괜찮네. 아 선크림 꼭 발라야 되니? 당연하지. 이런 거 말고 뿌리는 거 좀 갖다 주지. 그리고 이거 바르는 것도 귀찮은데. 이건 뭐야? 핸드크림? 나 이런 거 안 챙겨 바르는데. 핸드크림도 바르셔야 돼요. 손이 늙는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굴은 관리가 잘 돼서 동안인데 손이랑 목을 보면 나이가 측정이 된대잖아. 그러니까 손 관리도 하라고. 어, 관리해. 내가 좋은 거 줬으니까 이제부터 관리해. 자 이제 얼른 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봐. 기다려봐. 너 이거 발라보고. 까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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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해줄까? 이런 거 줬으니 원하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됐어. 다 주작인 줄 알고. 다 주작 꺼줘. 여러분 평나가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여려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휴 잘하네. 아주 잘하네. 꼬리야.